오늘은 재밌는 립밤을 가지고 왔어요. 언니시아 글레이어 비건 립밤. 언니시아에서 새로운 립밤이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. 완전 반짝반짝 글리터 립밤이에요. 이런 글리터 립밤은 밤이 아니라 그 글로즈로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건 이렇게 밤 제형이고 인스타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출시하자마자 구매했어요. 색상은 두 가지예요. 어떻게 발릴지 너무 궁금하죠? 바로 발라볼게요. 먼저 스노우 프로스트. 이건 투명한 발색이고 골드 펄이에요. 이런 글리터 립밤은 처음 사봐서 펄이 고르게 발릴지 너무 궁금해요. 언리시아가 펄 맛집이거든요. 펄 진짜 예뻐요. 이제 발라볼게요. 일단 아무것도 안 바른 입술에 먼저 발라볼게요. 지금 스틱으로 쓱쓱 발랐잖아요. 근데 펄이 되게 고르게 발렸어요. 안 보이면 안 되는데. 이렇게 덧발라도 뭉치거나 과해지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되게 은은한 펄들이 고르게 발려요. 아니, 고르게 발리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그리고 립밤에 기능을 해요. 되게 촉촉해요. 보습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립밤처럼 쓸수 있어요. 보습이 필요할 때. 골드 펄이 너무 노랗지 않고 되게 은은해서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. 이거 립 바르고 그 위에 발라도 되게 고르게 발릴 것 같은데. 다음은 블루 라군. 이 컬러는 입술에 바르면 옅게 붉어진대요. 그리고 핑크, 블루, 화이트, 실버 펄이 들어있어요. 이게 확실히 여러 가지 펄이 들어가 있어서 1번보다 더 화려한 느낌이 나죠. 1번은 골드 펄이 은은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. 2번은 1번이랑 비교했을 땐좀더 화려하고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러운 펄들이 아니어서 좀더 발랄하고 가벼운 느낌? 1번은 왠지 연말 분위기에 되게 잘 어울리고 2번은 물론 연말에도 잘 쓰겠지만 여름에도 가볍게 입술에 포인트 줄때잘쓸수 있는 그런 펄이에요. 그리고 이 보습이 잠깐 촉촉하고 금방 마르는 그런 보습이 아니고 진짜 립밤이에요. 아주 촉촉한 립밤. 이 펄이 이렇게 고르게 발리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. 제가 이번에는 립스틱을 바르고 그 위에 발라볼게요. 이렇게 립을 바르고 어떤 색깔 바를까요? 블루 라군 발라볼게요. 근데 발라보니까 확실히 여기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잘 발렸거든요. 톡톡 발라도 반짝이가 이렇게 차르륵 묻어났는데 몇번 바르니까 처음처럼 펄이 그렇게 발리진 않지만 그래도 몇번 이렇게 발라주면은 고르게 발려요. 펄이 뭉치거나 과하거나 나중에 펄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 발라보기 전에 미리 찍어놨어 했는데 겉에가 사라져버렸어. 이런 글리터 립은 사실 데일리로 막 매일 바르진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쓰게 되는데, 그래서 립밤으로 나온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립글로즈보다 조금 더 청결하게 쓸수 있으니까. 립글로즈는 또 립글로즈만의 그런 느낌이 있지만. 밤인데 이렇게까지 촉촉하고, 펄이 굉장히 고르게 발리고, 저는 이거 인스타 보자마자 너무 소장 욕구가 막 올라와가지고,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이거 구매해도 되게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. 너무 과하지 않고, 입술에 포인트 주기 좋고, 입술에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런 글리터 립밤 이렇게 사용해주면 내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. 이거 소장 가치 있어요. 추천해요. 펄이 예뻐요. 오늘의 립밤 리뷰 끝! I made you a cup of tea.